네, 한 주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모아 논쟁의 행간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치권 갈등과 지역 중요 쟁점들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사안들을 두 분의 논객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정의당 윤소아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주 전 의원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 전 친숙한 느낌 드는데 두 분 뭐 원래 친숙하셨죠? 예, 원래 친하고 더 친해지네요. 이제 예, 원래 제가 정의당 지킴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두 분의 조합 요즘 말로 케미라 그러나요? 케미가 잘 맞으신 것 같다 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동쪽에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동쪽에는 아. 이용주가 있으면 서쪽에는 윤소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두 분이 뭐 목포와 여수에 있으면서 다 얘기 듣고 여론도 청취하셨고 또 본인들의 정치 감각으로 또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부터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뉴스를 지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뭐랄까요?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 평검사들을 파견했으나 대검찰청 반발로 무산됐고 법무부는 또다시 조사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 두 분 먼저 얘기를 한번 열어주시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했으니까 감찰하겠죠. 다만 이게 일반 검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찰이 아니라 또 검찰총장에 대한 네. 감찰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라든지 예우라든지 관행이라는 걸 지켜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무부가 약간 이제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어차피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감찰은 대행될 수밖에 없다. 대검에서 그 감찰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단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면 감찰을 조사를 할 것이냐, 서면 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평검사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면 조사라든지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좀 지키는 게 원활한 법무부나 대검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지만 면이 있고 임면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네. 물론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단히 또 다른 역풍이 불 것도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무리하게 감찰을 이렇게 한다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또 하나의 카드. 징계위를 통한 해임의 카드도 있다는 것을 네. 그쪽에게 지금 보이는 일련의 과정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윤 총장이 계속 정치적 행보나 검찰개혁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카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보기로는 이제 네. 이제 유지사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해임하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에 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뭐 곧 개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미애 장관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때는 지금은 추윤 갈등은 결국은 앞으로 소위 대선 고지를 놓고 추미애 장관께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결국 추미애 장관은 네. 대선을 가는 행보로서 법무부 장관직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저는 이번 감찰의 경우도 네. 윤석열 총장을 임기를 못 채우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윤 총장의 거취를 이쪽에서 정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부메랑
역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기싸움, 압박. 그래서 이런 압박용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관리를 하면서 네. 가는 그런 형국이다. 당분간은.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감찰 이제 좀 돌려 다시 감찰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본다면 감찰에 대한 것의 국민적 시선과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대검찰 우리 검찰총장에 대한. 그 중에 이제 여당에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말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조사받아야 한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감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감찰에 예외일 수는 없고 지금 법무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뭐 거의 다섯 가지 정도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친척 관련한 장모라든지 처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라임이나 오토메스 사건 관련 검찰 무혐의 관련한 네. 또 의혹이라든지 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든지 특활비 상황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실 진위 여부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찰의 대상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충분히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반대로 그 검찰 대검에서는 충분한 내용들 의미가 있는 것을 통해 날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검의 취지는 그거 같아요. 네.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불거진 내용이 아니라 네.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당시도 이미 나왔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세세의 과정들에 대해서 알려졌고 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언론의 여러 가지 통해서 어려운 해소가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있어서 네.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정황, 다른 구체적 사실이 나온 게 있어야지만이 뭐 대면을 감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떠돌던 풍문, 풍설만 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하는 게 적절한지 소위 정치적 의도 즉 윤석열 총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구실을 삼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여당에서는 이 다섯 가지 정도면 충분한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고 근데 감찰의 내용의 부분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많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단히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관련해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직접 감찰이라는 부분이 수사는 아니더라도 감찰의 그 내용이 확보된다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런 여러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 아주 어린 후배 검사잖아요. 후배 검사가 검찰총장을 감찰하러 오는 상황에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검찰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거나 이런 관행들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착수된 것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혼외자 문제였죠. 네. 그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인 감찰이 착수가 된다고 하기에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사직을 해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총장의 직위를 계속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으나 당시 그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선거 관련 수사를 방조 내지 종용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소위 여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총장을 소위 찍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지금에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감찰이 나중에 그러한 소위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악용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위 정상적인 감찰의 모습을 감찰이 있어왔던 관행들이 지켜주는 게 그러한 역사적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대선 정치 이슈로도 다시 또 휘발성 있게 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낙연 당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서 거취를 선택하라는 압박 지금까지 뭐 항상 신중 뭐 이낙연 다른 모습을 좀
했어요. 이전과 다른 전격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두 분이 좀 설명하고 분석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그분 스스로도 네. 관음클럽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너무 굼뜨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면서 최소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은 그간에 이낙연 대표가 정치 행보를 하면서 실제 어떤 강단진 모습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결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새롭게 자기의 나름의 힘을 좀 보이려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러한 이제 윤 총장 관련한 거취 관련해서 언급을 두 분이 하셨죠. 현직 총리는 정세균 총리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고 그렇죠. 또 이낙연 대표도 했죠. 두 분이 지금 보는 형세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것이냐. 소위 윤 총장의 찍어내기를 내지는 윤 총장을 현 상태에서 내려가게 하는데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총리가 소위 공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처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공이 온전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친문 지지 세력들은 자신의 대변자로 이낙연 정세균이 아니라 추미애를 선택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내려보는 데 있어서 이낙연 아니면 나 정세균도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신중한 정세균 총리도 이낙연 대표도 이제 이 타임에 더 늦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타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윤석열 총장이 직에서 내려오는 자진해서 내려오든 아니면 해임 절차를 밟아 내려오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저 내려오게 된다면은 1등 공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추미애 장관이 소위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세균 총리도 그런 말 했잖아요. 좀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이낙연 집에서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만이 아무 말 안 걸리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이 개각을 앞두고 본인 스스로 나는 검찰 개혁이 끝내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물러나지 않겠다. 장관의 임명권이 마치 대통령에게 있는데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뜻에 반해서는 내보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추미애 그래서 뭐 언론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실언으로 추미애 대통령이 이런 말은 그런 우스갯소리 말 나온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네네. 이미 대선의 행보로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네. 그걸 네. 알고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총리도 다급하게 지금 발바닥에 부리나게 뛰고 있는 거죠. 그 추미애 장관 본인이 물러날 수 없다. 나는 검찰개혁에 끝까지 온몸을 던져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 의지를 강조한 거고요. 실제 이번 개각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추미애 부분은 장관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지금 현재 나름의 칼자를 쥐고 돌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멈출 수는 없다. 또 한편으로는 각 당에서도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미워도 추미애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윤석열 부분을 네. 치고 이낙연 대표는 그것은 또 한편으로 뭐하냐 하면 아까 추미애를 비롯한 친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같이 한다는 이런 것이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도 자중하고 추미애도 제발 좀 점잖게 해라 하고 양쪽을 때렸단 말이죠. 그것은 나름의 독자적인 자기 위상을 확보하는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너희들도 안 되고 너희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이 총리로서의 위상을 보여냄으로써 자기 독자성을 좀 강조한 측면도 저는 그렇게 보인다. 네. 마치 두 분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은 종전에는 윤 총장이 나 빼고 해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사도 뭐 당연하게 조사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른바 선전 중인데 두 분은 윤석열 대망론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전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안철수라든지 또 반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전에 많은 6룡, 7룡, 9룡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용들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성찰한 적이 없어서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향후 뭐 퇴임일지 사임일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명확한 의사 표시는 아직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꼭 저희들이 곧 정치를 해라 해라 이렇게 몰아갈 필요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직을 마치고 곧바로 대선을 출마한다든지 선출직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심하고도 역할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뭐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네.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당선되기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반 여건이 갖춰질 때만이 참여를 하고 가능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단기 필마로서 대통령 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당의 후보가 아니라 야당의 후보로 간다면은 현재 야권의 가장 중심 세력인 소위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소위 윤석열의 별도의 당을 만들어질 것이 제3의 당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야권의 통합 후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레임이 짜질 것인지가 달려있죠. 네. 분명한 것은 단기 필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후에 정치를 국민의힘에 소속해서 한다는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도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윤석열이라는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선에 있어서의 대망론의 한 중간에 섰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 능력과 말씀하신 대로 비전과 철학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객관적인 아주 어지럽혀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서 있는 부분인데 나는 윤석열 총장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단순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간에 이렇게 쭉 모습을 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뭐 청문회장이나 국감장에서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철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혀 맞닿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지러워지면 발을 담글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그것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네,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예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이런 거죠. 네, 네. 최근에 뭐 갑질 피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모아서 또 뭐 오찬을 했던가 그런 모임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네. 갑질 피해 수사. 통상적으로 예전에 검찰총장이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소위 정치인으로 한다면은 갑질 피해자를 방지하는 그 갑질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그런 해당 피해자들 보면은 아 저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의원이 뭔가 느낌이 있었구나. 한 줄을 보고도 뭔가 느낌이 있었구나. 네. 전혀 생각은 없는 건 아닌 것 같구나. 한 발 한 발 네.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윤석열 총장 시기에 가장 거론되는 건 공직자 비리 수사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지금까지도 파행이고 엊그저께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결론 못 내고 파행 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함수가 결합돼 있다고 생각해서 두 분이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많은 사람이 소위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사기관이긴 한다. 이거는 소위 정치적 성격을 띈 수사기관이다. 그래서 소위 정치적 수사기관을 두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냐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현재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나 소위 여권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공수처가 탄생할 때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마음을 먹으면은 검찰총장을 소위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공수처의 대상들도 소위 그런 정치적 수사기관의 선을 넘어서서 정치적 탄압기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선뜻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차선책을 내세웠던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야당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비토권을 주겠다. 소위 7명 중에 2명을 넘어서는 6인 이상의 찬성 확보할 수 있는 소위 네. 야당조차도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을 최상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비토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던 것이죠. 그 당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뭐 선거개혁법을 같이 네. 통과시켰으나 네.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그러한 비토권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네. 신의에도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비토권이 존중돼야만 이 공수처가 힘을 받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서 일관되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 공수처 설치는 하나의 시대적 과제 그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큰 화두가 중심 화두가 두 개 있었잖아요. 정치개혁이 하나 있었고 사법개혁. 그래서 정치개혁에서는 선거법제도 그다음에 사법개혁에서는 특히 공수처 설치라는 부분이 중심 부분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공수처의 부분은 냉정하게 보면 그 안에 핵심의 화두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자기들끼리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제식구 감싸기고 수십 년간 이렇게 되어오면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이것이 저는 핵심적 부분이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물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뭐 판사도 다 있는데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검찰 부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안 윤석열을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저는 여기에서 바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 나는 그것이다. 난 그것을 어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조로 이렇게 뭉쳐진 부분에서 윤석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수처 지원 전술과 저는 국민의힘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핑퐁게임을 하는 거죠. 느닷없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느냐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 했는데 2016년에 이석수 감찰관입니까? 그때 우병우와 최순실 뭐 하다가 이제 뭐 결국은 쫓겨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그 법에도 있는데 지금 임명이 안 돼 있는 것을 들어서 거기에다 지금 공수처 부분에다 지금 묶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그걸 감찰관을 하자고 여야 간에 했는데 서로 우리가 몇 명, 여야가 몇 명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 이 지연 부분에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자가 다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은 전국을, 공수처 전국을 예상해 본다면, 이제 여당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이제 다른 법을, 비토권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법안을 내겠다고 두 여당 의원, 두 의원 법안이 나왔고. 이미 법안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비토권을 없애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뭐 의문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은 추천위원들이 있고 각 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변호 회장도 있고 또 여당 야당 다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추천한 사람 중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추천권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유일무이한 후보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은 후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해서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야당들도 비토를 했겠지만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로는 전부 다는 아니지 몇몇 분들은 아, 저 정도면은 뭐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다 뭐 여당이 비토해 누가 비토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조차도 6표를 못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야당만의 비토가 아니라 여당도 비토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야당이 이 비토권을 활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야 그러겠죠.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자기들이 비토해서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 보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도 물론 당의 여당 쪽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여당이 다 비토를 네. 한다. 이것 또한 적절치 못한 비토권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번 추천된 사람들이 안 됐다 하더라도 비토권 없앤다는 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또다시 절차를 해보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비토권을 이렇게 야당에게 주는 것은 최소한 공수처에 갖고 있는 독립성과 어떤 중립성의 부분들을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인데 네. 이것을 정치행위 정쟁으로 계속 그 사용해 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안에 어떤 누가 그것을 추천을 했는데 안 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이번에도 그러면은 특별감찰관 지금 또 이 카드를 또 내고 이것도 확연히 보인단 말이죠. 국민의힘의 이 지연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토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런 방식으로 가서 공수처가 만약에 정말 왜곡되고 좌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한번 회의를 거쳤는데 7명 중에 6명의 동의 얻은 후보가 없다고 그 상태만 가지고 바로 비토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두 번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을 준 후에 해야 되는 거지. 공수처가 물론 올해 안에 여당이 생각해 올해 안에 출범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6개월 후에 된다고 내년 2월에 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문재인 정문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 체계를 어그리는 것은 절대 않다. 그 정치 함수가 모든 게 결합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정치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번 주에 보면 김해신 공항을 말고 가덕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가덕 공항일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와 결합된 얘기다.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가 100년 대계로 그렇게 해서 동남권에 영남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 양쪽 있어서 지역민들도 많이 헷갈려요. 두 분도 뭐 만나 보셨으면 공항도 우리가 논란이 있는 지역이니까 지역민의 의견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뭐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시기 자체가 그렇게 맞물려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15명이 오늘 가덕도 공항의 특별법을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했던 지금 현 정부 여당 정부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거 이거 대단히 정치적인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정책 사업이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에 처음 이제 제기됐잖아요. 동남권 공항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밀양하고 가덕도 빼가지고 취소 폐지시켜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살려놓은 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해 신공항이라는 부분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거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있었으니까 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 텀을 좀 둘 수도 있는데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로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죠. 나는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또 봤을 때는 실제 부울경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장 집중해 있는 이런 부분의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게 이것을 선점하려는 정치 권력에 간에 그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선거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그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였다고 한다면은 밀양공항 쪽으로 또 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밀양공항으로요? 네. 지금 이 의원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논센스가 발견된 게 뭐냐면요. 어제 저녁에 소위 검증위원회, 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김해 신공항이 적절하지 않다, 백지화해야 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김해 신공항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보완해야 된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고 의견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을 또 하나 여당뿐만이 아니라 이걸 소위 특별법 형태로 해서 가덕도 신공을 하겠다는 것은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뭔 말이냐? 행정에서 어떤 국지사업을 소위 집행할 것을 결정할 것은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라는 것을 입법을 하는 것이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갖고 정당이 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업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바빠진 거예요. 그렇죠. 소위 그게 정치적이죠. 이것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시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이번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뭐냐. 소위 이런 국책사업들을 500억 이상짜리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성 검토. 소위 AB 타당성 검토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위 예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 내용은 그거 면제해 주자는 게 주요 골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이냐. 경제성이 있든 없든 가덕도 신공을 하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안 사격으로 선안권 거점공항으로 이 논의는 이제 15년 영남 얘기했지만 우리는 25년 전에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저희 지지부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남 지역의 신공항 놓고 갈등은 갈등으로 놓고 우리 지역이 여기에서 또 반면교사라 생각할 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천, 제주, 김해 외에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수백억씩 적자예요. 뭐 양양, 전부 국제공항. 그래서 이 무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문공항으로서 선안권의 거점공항으로서 키운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항로도 제대로 개척되지 못해서 너무 썰렁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무안공항에 대한 민간공항 이전 또 이제 공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좀 국방부가 좀 나서서 다른 방안은 또 뭐 없는지 좀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혹시 이제 가덕도 그쪽으로 해서 공항이 시설되면 무안 공항이 우리 전남 동부권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해안 철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무안 국제공항은 이제 21년에 민간 이전하고 23년에 KTX가 이제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왜 정부에서 또다시 세만금에 또
국제공항을 24년부터 지금 지은다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요와 구조, 발전 방향의 거점을 명확히 거점은 거점대로 관문공항은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민간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군공항 이전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좀 원하는 데를 지원하는 데 지방에 손들어 보세요 하고 되지 않고 과감한 지원책 제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알고 다 있다시피 방사물 폐기 방폐장 부안에 해서가 부안은 안 하고 지금 경주로 가서 했지 않습니까? 경주가 선택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었어요. 정부에 어마어마한 지원도 약속했고 그 지원을 부안에 약속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군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런 소위 소음 발산 이런 군공항을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갈 만한 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을 국가 정부가 조속히 제시를 해서 갈등의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계속 이제 말씀이 막 나오는데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전 의원 그리고 이용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을 달군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